족발 꺼내는 요새는 로봇 시대라는데 족발 꺼내는 로봇은 없나? 아우! 아 이거 너무 많은데? 리베카! 아우! 아니 그거 요 씨름 한번 해요. 자갈 봐줘서 대가리 한번 깨지지 뭐. 삼바! 람바다! 삼바가 아니고 람바다! 살짝 뿌려서 족발에다가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 이만기 선배가 깝죽거리 거리지 마라라는 게 강호동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박광덕이가 이만기 선배랑 했다라면 모자를 쓰면 진짜 내가 가봅시다. 이것도 칼질 보고 또 놀라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삿바 잡던 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가봅시다. 야, 참나 참 박 셰프. 아, 진짜.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야, 나 진짜. 야, 이 칼질은 이거 조상 대대로 물려나온 거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닌데 이거 참나. 소스를 새콤달콤 하게 만들어 갖고 딱 살짝 뿌려서 족발에다가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후추, 당근, 양파 딱 세 가지만 딱 넣고 깔끔하게 해 놓으면은 맛있어요. 족발을 삶을 때 네. 위험한 게 뭐냐면 최고 중요한 게 불 조절이에요. 불 조절. 방송을 접은 거는 아니고 이 족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촬영을 하다 보면은 가게를 쉬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또 뭐라고 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를 고정적으로 하려면은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 이 겸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잠깐 할 수는 있는 거죠. 방송을 잠깐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방송만 이렇게 좀 자주 한다 그러면 가게를 그만큼 자주 쉬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만큼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자주 욕을 먹죠. 아. 족발집 내가 또 이제 좋아하고 모든 장사는 자기가 90%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장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족발, 돼지 족발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돼지 쪽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씨름 대회에서 우승하면 뭐를 줘요? 동물. 소. 소를 주잖아, 소. 우승하면. 근데 내가 이제 안타깝게 천하장사만, 이 2등만 다섯 번 했어, 2등만. 2등만. 백두장사나 두세 번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소를 타야 될 수 있는 천하장사는 2등만 다섯 번 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지. 그래서 야 돼지 쪽으로라도 1등을 많이 해보자. 그리고 족발장사. 아 1등 아직 못 하고 있네. 안 잡았네 이거. 많은 분들을 찾아주시긴 하는데 언제 1등 해야 되는 건지 안 잡았네. 자 족발도 이제 발음 잘해야 돼요. 족발도 기억받침이냐 뭐 족발 할 때 조에다가 기역받침이 들어가야 족발이지 무슨 시옷받침이나 지옷받침 들어가면 발음이 이상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기하면 돼요. 족발 알았죠? 잘생긴 사람 얼굴 까발는 거야? 나도 옛날에는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좀 망가진 거지. 약 잘못 먹고 일단 한약을 좀 싼 걸 먹어서 그래. 내가 지금 비싼 걸 먹어. 우리 엄마가 원하신다고 싼 걸 먹이는 바람이야. 아이고 내 진짜 저 속상하지. 안 그랬어 내가 모델 출신으로 모델을 했으면 진짜 내가 얼굴을 나가줬어. 얼굴을 한 사람한테 두 번 준 게 아니라 네. 얼굴을 이름으로 호칭을 이제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하지만은 뭐 이렇게 호칭을 하고 이름만 부른다면 황대홍, 임종구, 강호동, 김정필, 백승희. 야 진짜 골고루 나아졌다 이거. 골고루 나아졌네. 참 착해.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중요해. 평등. 쌈바야 람바다. 쌈바가 아니고 람바다. 어떤 어르신들은 밥 안 바래. 무슨 아이스크림 얘기하고 있어. 해봐 람바다. 아, 욕하면 안 되지. 유도하지 마. 욕으로 욕 나오게 하지 마. 황대웅 선배라 했었지. 황대웅 선배라. 이 결승전은 5판 3승이에요. 5판 3승. 이제는 다섯 판에서 세 판을 먼저 이기면 이제 이기는 건데 내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 2로 역전을 당했지.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 2로 역전을 당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니 야, 왕덕아. 왜요? 너는 다이렉트로 2대 0으로 이기다가 어떻게 스트레이트로 3대 2로 지내는 거야. 나는 그게 영어라서 처음에 무슨 말인 거야. 좋은 말인 거. 어떻게. 아이고, 나 참. 진짜 어렵다. 아니 이미테이션이 명품인 줄 알았어요. 이미테이션. 야 이거 이미테이션이야 하길래 어이, 좋은 거 사줘서 돈도 없을 텐데 이거 좋은 걸 사주냐 그냥 써 그러고서 어디가 자랑했잖아 진짜로. 내가 그만큼 이렇게 무식하다는 거 티내는 게 아니라 야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씨름 선수 무식하다 많이 먹고. 근데 많이 안 먹어요 씨름 선수. 진짜 오늘 많이 안 먹어. 조금 먹어. 솔직히 많이 먹는 선수들은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이 장이 길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많이 먹어요.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처음에 이제 오픈하고는 이제 가끔 뭐 지금도 이제 지나가다가 가끔 와요. 가끔 와서 이제 먹고 막 진짜 많이 먹어요. 좀 뭐 이렇게 또 많이 먹고 돈도 안 내고.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그랬지. 야 아니야 오지마 바쁠 텐데 오지마 오지 말라고 그래. 돈 내고 가면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래. 돈 안 내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 근데 애들이 눈치가 없어. 없어? 새끼들 형네 가게 왔으면 휴지라도 하나 사갖고 와야지. 그냥 와 족발 그냥 공짜로 먹고. 그리고 어떤 놈은 더 눈치 없는 어떤 하면 형님 엄마 중에 하나만 포장해줘요. 예이 월세가 비싸잖아요. 맨바닥에 헤딩이지. 이 개척을 하나 먹는 개척. 음지에서 살다가 맨날 음지에서 살다가 햇빛 좀 보려고 양지에 왔죠. 양지에 오긴 했죠. 근데 조금씩 이제 양지 쪽에 어떠한 그런 햇빛을 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양지에도 씨름이 있어요. 그 양지 씨름 옆에 또 제가 이제 이사로 돼 있고 제 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쪽에서 이제 하나 이제 차리게 된 거죠 이거를. 경기 지역 앞에 사용 가능 가맹점입니다. 네. 양지 신여. 네. 오케이. 양지 신여. 양지 신여. 이거 어디다가 붙여놔요? 아. 그럼 여기다를 붙여. 아니 여기다 붙여놓을까? 여기다 붙여야 되나? 여기다. 오 좋아 양지. 저런 것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족발목으로 나누면서 그런 것도 괜찮아. 맞나? 맞구나.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도 그래요. 그게 그 이만기 선배가 깝죽거리 거리지 마라라는 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지. 우리들도 이렇게 마이크 안 들리게 야야 아시키 그냥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선배가 오배한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 또 조금 화근이. 그리고 또 이제 만기 선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어떠한 분이 또 만기 선배가 대학교 때부터 나와서 천하장사를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는 대부분 보면은 상대가 다 선배님이셨는데 또 본인보다 후배가 나와서 또 그렇게 하니까는 많이 언짢은 거지. 불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깝죽거리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보다도 하도 신기를 건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깝죽거리지 마라. 나는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그걸 이해를 해요. 이한테 씨름인으로서. 아, 운동선수는 그 필요로 해요. 화이팅이 넘친다라고 보면 되죠. 화이팅이 넘친데, 예를 들어서, 조금만 자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요. 근데, 강호동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이만기 선수가 아니었었더라면 그렇게 화이팅 넘치게 하지는 또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이만기 선수면은 씨름계에 굉장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대한민국 분들은 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걸 좋아라 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거를. 좀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이기면 그만큼 환호를 보내준다고요. 근데 그때 이만기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게는 이만기 선배를 누가 이기냐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어떠한 그런 평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를 강호동 선수가 나와서 그렇게 해갖고 이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만기 선배도 이제 짜증이 난 거지. 스팀 받은 거 열 받은 거지. 그런데 계속 저렇게 하고 깜깜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 깝죽거리지 마라. 막말로 더 심한 얘기가 안 나온 게 다행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강호동 선수도 강호동 선수 나름대로 다른 선수가 아닌 이만기 선수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화이팅 넘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해는 해요. 제가 그때 강호동 선수 입장에서 제가 박광덕이가 이만기 선배랑 했다라면 저는 더 약올렸을 거예요. 에이, 누가 보겠어. 예, 감사합니다. 천하장사입니다. 리베카! 아우! 족발이요. 이따가 한 2시 좀 넘어서요. 아, 우리 집? 그럼 거기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럼 한 1시간 반, 2시간 드실 거 아니야? 아, 2시쯤에 오세요. 2시쯤에 오시면 5개? 나 오늘 장사 뭘로 하라고? 5개를 싸가면은. 5개를 싸가면 나 오늘 장사를 뭘로 하라고요? 그럼 진작 좀 얘기를 해주면은 어제 많이 담궈놨죠. 지금 갑자기 5개라고 그러면은 안 되냐고요? 왜 안 되겠어요? 나 일찍 집에 들어가라고 도와주는 건데 감사하지 뭐. 애들하고 키즈 카페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넉넉하게 오시려면은 조금 시켜야 되니까 우리 뒷다리 하나 좀 더 뜯고 2시 반. 그러니까 2시. 아 그래요. 알았어. 그럼 2시까지 그 오셔서 조금 5분 정도 기다리면 담배 한 대 펴요. 에 그거 여시로 한번 해요. 자갈바지에서 대가리 한번 깨지지 뭐.
알았어. 예. 오늘 뒤직지도 들어가겠네. 족발 꺼내는 요새는 로봇 시대라는데 족발 꺼내는 로봇은 없나? 오늘 이런 거는 싱싱한 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썰어 놓지 않고 장사하기 전에 딱 썰죠. 아, 딱 국물 왜 이렇게 뜨거운 겨? 오, 냉국으로 꺼. 아, 뜨거워. 족발이 차려오는 거 하나? 깨끗하게 다 잘 익었네. 또 이렇게 썰어서 갖고 가는 것보다 네. 이렇게 그냥 통으로 갖고 가서 네. 식은 상태로 집에서 썰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근데 귀찮잖아. 네. 썰어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싸가고 힘들게 만들려고. 꼭 못 먹으면 이렇게 배에 묻는단 말이오. 빗겨나갈 수도 있는데 꼭 배에 묻어. 뭐 먹다가 흘리면 꼭 배에 묻어. 아. 내가 이런 것도 다 버리는 게 다 발라 먹을 수 있는 건데. 발가락 좋아하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지저분한 거지만 한쪽에 이렇게 놓고. 잘못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만졌습니다. 오! 아, 진짜 이거 이 시간에 쓰는 게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은데? 야, 일주일 먹고 다 이거. 발가락만 해도, 씨. 네, 화장. 으이씨, 이거 죽어졌어. 겉절이, 이무스, 상추, 나무도 끓어, 족발. 이게. 침은 여기다가 바르고, 이 손가락으로 뛴다? 침은 이거 바르고 이렇게 떼야 되는데 침은 여기다 바르고 이 손가락으로 떼요. 나는 그냥 몸땡이 크기에 맞춰서 머리가 큰 거예요. 뭐 들어있는 게 없고 이게 이해해? 알았지? 족발 만들 뻔했네. 어, 지게차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지? 아, 진짜 속상하네. 지게차가 좋아야지. 아이고, 다 했다. 16,000원 내가 살 때 5만원짜리인데. 푸디랜드 좋아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쁘고 아 진짜 저도 어, 살찌기 전에는 잘생겼다는 소리는 들었나? 예, 네, 들었어요. 근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살쪘냐고. 그래서 약 잘못 먹었다. 근데 저 솔직히 저 낳았을 때 얼마 안 돼서 몸무게를 쟀는데 뭐 어머님들 이제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시기는 7.8kg였대요. 한 두 달 지났는데 돌지난해 만에 했었다는 거. 돌지난해 저는 그렇게 애기였을 때도 돌지난 애들보다는 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돌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76kg, 졸업할 때가 98kg인가 108kg인가 뭐 기본이죠 뭐 그런 거야 뭐. 그럼 저는 이제 100kg 밑에 애들이랑은 잘 안 놀아요. 100kg 위에 자랑이라고 이거.